예, 안녕하십니까, 비지프리입니다. 오늘 할 게임 아웃라스트 DLC. 이제 해피엔딩 15분 컷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축켜주시고요. 이제 포탈에 한 기술을 써야 할 건데요. 이 포탈은 이렇게 문을 여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문을 여신 다음에 옆으로 뛰었다가 위로 점프하시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벽을 뚫어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쭉 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쭉 가셔서 벽 뚫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왼쪽 가신 다음에 이렇게 쭉 가시면 또 이렇게 벽을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점프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점프해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점프하신 다음에 모니터 3개 밟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봐봐, 여기 이제 100% 성공이죠 여러분들. 좋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 문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놀라지마. 하나 둘 셋 깎고 꺼져 비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른쪽 가서 이 문 열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 가신 다음에 앞으로 가신 다음에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앞에 문 열어주시면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빛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빛나는 문으로 가셔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적이 나오는데 이 적 무시해주시고 점프해서 이 문 열어주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환풍구 위로 점프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올라간 다음에 바로 이 앞에서 이제 떨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깍꿍 떨어지자마자 바로 앞으로 점프하신 다음에 이 문 열어주신 다음에 오른쪽 가셔가지고 점프해서 이 사이로 들어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 점프해서 열어주신 다음에 왼쪽 보시면 저의 커다랗고 큰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오 예.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에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보자.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문 약간 열려있는 문 점프해서 열어주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쭉 가시면 빨간색 방 죽음방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앞에서 적이 나오는데 앞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점프해서 까주세요. 그럼 이제 저 반대편의 길이 있습니다. 이쪽이 길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이 문 열어주시고요. 오른쪽 점프해서 이걸 3번 1번 2번 3번 눌러주신 다음에 택배형 어서와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점프 하시면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가 나오면 정확히 3번 3 2 1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왼쪽 가시면 또다시 적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랜덤입니다. 나오면 피하시면 됩니다. 꺼져. 아까는 순간 캠코더가 꺼져가지고 아유 내가 키를 잘못 눌러서 캠코더가 꺼지는 바람에 적을 못 봐서 못 피했네. 그 다음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앞에서 여기서 점프 그 다음에 가스 나오면 정확히 3초입니다 3 2 1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앞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사람이 십자가로 서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사라지니까 무시하시고 이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신 다음에 오른쪽 여기서는 이제 왼쪽이에요. 왼쪽에 가시면 저 앞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밖은 어두워서 잘 안보이지만 왼쪽으로 무조건 가시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꿍.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다시 왼쪽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45도 각도로 왼쪽으로 조금만 꺾어주시면 이제 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올라가시면 이제 두 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 마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 한번 이렇게 오른쪽 한번 피해주시면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쭉 가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 밑에 저장중이 뜹니다. 저장중이 뜨면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한 마리가 더 나옵니다. 한 마리가 더 나오는데 여기서 점프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제 나오는 거 그냥 왼쪽으로 피하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벽을 뚫 수 있습니다. 뚫려라 참깨! 뭐해 눌려라 참깨! 좋았어. 그 다음 컨트롤 눌러서 떨어지세요. 그 다음 오른쪽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점프하시면 사다리까지 갈 수 있어요. 아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 왼쪽에 있는 여기서 점프 그 다음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오른쪽 살짝 오른쪽 가신 다음에 저 앞에 열려있는 문으로 가신 다음에 왼쪽 가셔가지고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다시 왼쪽 꺾으시면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 아주 커다랗고 아름다운 맥스본과 제3의 다리를 가지신 엑스칼리버를 두 개 가지신 사람이 두 명 나오는데 제 사람한테 맞으면 한 방이기 때문에 피해서 가시고요. 오른쪽 가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 때리는데 피해주셔도 돼요.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세요. 바로 아울라스 농라.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길 따라가주세요. 아 SN님 어서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이 문 점프! 저쪽 뒤는 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길 따라서 쭉 가시면 이제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깍꿍.
비켜. 나올 9년이 1774번째 팬가에 부린이의 식구가 되신 거를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이제 왼쪽에서 이제 경치 구경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걔는 무시해 주시고 바로 왼쪽으로 가주세요. 그럼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두 마리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두 마리 무시해주시고 저는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이 앞에 한 마리가 더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한 마리 무시해주시고 저는 저 앞에 있는 문으로 가주세요. 점프하신 다음에 이 문 열어주시고요. 바로 이 왼쪽에 가서 무전기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저의 남자친구가 나옵니다. 이놈이! 야! 내가 다른 남자랑 연락하지 말라 했어 안 그랬어? 널 갖지 못한다면 부셔버리겠어. 넌 내 거야. 넌 날 떠날 수 없어. 이러면서 저를 이제 감금하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돼지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얘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숨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숨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숨을 필요 없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들, 남자답게 직진. 일어나. 저 문 딱 열려요. 열리자마자 앞으로 가셔서 돼지 나옵니다. 피해주시고요. 꺼져. 돼지는 무빙으로 이렇게 피하시면 간단하고. 얘 문 닫아요. 왼쪽 가세요. 점프하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왼쪽,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팍! 그 다음 앞으로 가신 다음에 왼쪽 이 길로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이로 호이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왼쪽. 저게 문 아니에요. 가시면 여기서 이제 마틴 신부님을 볼 수 있는데 공격 안 하시니까 마틴 신부님은 아울라스 1에 나오죠. 얘 무시해주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XIT로 다시 나가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울라스 1에서 봤던 맵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오른쪽에 길이 뚫려있지만 이번에는 왼쪽에 길이 뚫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로 쭉 가시면 이제 뒤에서 돼지 새끼가 또 쫓아오는데 돼지보다 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만 길 따라 쭉 가시면 아주 쉽게 깰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요. 이제 길이 여기서 못 찾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요. 아 여기에요. 번쩍!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하시면 빠르게 내려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은 바로 여기 잘 안 보이잖아요. 왼쪽인가 싶으신 분들 많은데 이쪽입니다. 이쪽 끝으로 가시면 바로 문이 있어요. 점프해서 이 문 열어주시고요. 점프하신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이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구멍 들어가주시고요. 오른쪽 점프 한번 내려갑시다. 이제 앞으로 쭉 가시면 이제 왼쪽에 가시면 왼쪽에서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피카츄가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0만 볼트! 하지만 저는 이제 피카츄는 무시해주시고 왼쪽으로 다시 갑시다. SE님 어서와요. 저희는 로켓단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 볼트에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볼트 안 맞고 이제 맞고도 살아남는 거는 포켓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제 이름이 아무리 푸린이라도 죽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자신의 그 커다란 엑스칼리버를 이렇게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 현자님이 계시는데 저 현자님은 무시해주시고 갑시다. 올라가세요. 저 손은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저 녀석한테 맞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아픈 것보다.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피카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셔야 돼요. 다시 번쩍 내려가주시면 요게 이제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는 현자님이 사라지십니다. 이 현자님이 사라지시면 바로 여기서 내려주시자마자 이쪽으로 점프하시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유후! 맞으면 안됩니다. 저건 아픈 것보다 더러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주시면 돼요. 저거 가만히 있으면 바로 맞거든요. 원래는 저기서 원래 맞는 구간인데 한데 이렇게 하시면 한 대도 안 맞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저기 앞에 있는 문으로 점프해서 꼴짝 열어주시고요. 이제 피카츄가 사라졌죠? 넌 내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른쪽 문 열어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갑시다. 맞아,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여기서 점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꿀팁은 점프하면서 계속 가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올 겁니다. 물에서는 점프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고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깎고 이렇게 점프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 주시고요. 이제 이 앞에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렇게 오른쪽 가서 오른쪽 밑에 길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난다요. 파 시체를 밟고 문 열어서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세요. 이제 여기서 점프 하신 다음 다시 왼쪽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쭉 가시면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찾아서 점프 하신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 창문으로 호잇! 가신 다음에 이제 원래는 오른쪽이 길인데 저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완벽한 포탈 이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쪽에서 점프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이쪽으로 점프 계속 해주세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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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호잇! 세 개 나오고 또 세 개 나오는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안 돼, 이러면 죽어요. 다시 여기 잘 여기 되게 어려운 포탈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여기서 됐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여기서 점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달리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가시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문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가시면 이제 여기서 아울라스 1에 보이던 야야야 로딩 아울라스 1에 걸리던 이제 마틴 신부님이 죽은 곳이죠. 오른쪽 왼쪽 이제 이러면 원래 다리가 다치지만 다리도 다치지 않고 그 개이도 안 죽고 여기서 여기 트래거도 볼 수 있고요. 짠! 점프하셔서 지나가신 다음에 다시 왼쪽 여기서 아울라스 DLC에서 다 총 쏴서 목격자들을 죽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라스 1에서 아울라스 주인공을 보고 저 군인들이 총을 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보셔서 왼쪽 들어가시고요. 오른쪽 가신 다음에 여기서 점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셔서 이 문 열어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왼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가시면 드디어 바뀝니다 여러분들. 다리도 안 다쳤고 아무것도 안 다쳤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해피엔딩. 그 다음에 이문 열어주신 다음에 마지막 해피엔딩 하려면 이문으로 아까처럼 포탈에 쏘셔야 되거든요. 열었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여기서 점프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할렐루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하! 이러면 칼에도 안 찔리고 칼에도 안 찔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저는 이제 15분 안에 아울라스트 DLC를 깰 수가 있죠. 개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신 분들 추천과 지금 찍기 유튜브 구독과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셔가지고 사실 아울라스 1 기자를 부른 거는 바로 이 차를 흠집하기 위함이었지. 이게 바로 부설계. 이렇게 기자를 불러가지고 이 차를 세배 타고 저 기자는 아이 그거 내 차인데 아이 이러면서 저기서 이렇게 월라이더가 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 넌 나한테 속은 거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면 이쪽 빵빵 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미스터 파크. 그 비디오 파일은 우리 머크프 친구들 세계적인 10세끼로 만들기에 이미 증거로서 충분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요, 제가 여태껏 카메라로 찍은 것들 있잖아요. 괴물 이게 저게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을 실험한 건데 이제 그 찍은 것들을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면 이 회사에 엄청난 큰 타격을 받겠죠. 인체 실험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뭐냐, 그거를 이제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지킬 것인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업로드를 하면 넌 가족도 죽고 딸도 죽고 다 죽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 주인공은 업로드를 합니다. 왜냐면 업로드밖에 키가 없어요. 업로드밖에 키가 없습니다. 업로드를 안 하면 게임이 안 끝나요. 내가 업로드 안 하려 했거든. 에이 가족이 중요하지 하면서 업로드 안 하려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엔터를 눌러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아울라스트 힐스 블로우 해피엔딩 공략이었습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